맞이하는 죽음이 있더라고요. 2015년 5월 11일 날 지금도 기억해요. 새벽 5시쯤에 차가 통제가 안 되고 전복이 된 거예요. 아이고. 1, 2초 상관으로 아니면 저 죽었어요. 어? 그래서 그때 나도 언젠간 이런 일이 닥치는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해야 되는 거지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마지막에 내 몸을 내 마지막에 내 자산을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은 미리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한테 부탁을 하면 딱이겠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죽음이란 당장 오늘 이따 올 수도 있고 미리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야, 진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 그치? 죽음에 대해서 진짜 생각하게 되네. 딸에게 부탁을 하려고. 그러니까. 딸을 보는 눈빛은 똑같아. 완전. 나 지금 너무 찐으로 놀랐어 지금.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30살 유지연입니다. 하하. 전혀 상상하지 못한 모습이어서 조금 놀랐어. 아빠. 한테 글쎄 솔직히 진짜 모르겠네요. 아빠가 일단은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그게 근데 뭔가 뭐 제 마음속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게 막 개의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 전화가 24시간 켜있거든요. 언제든지 전화 오면 바로 당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직업이니까. 그래서 새벽에도 막 가시다가 큰 사고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정말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걱정이 되죠. 그러겠다. 진짜. 아 웃겨.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됐어.